여왕 하지원의 뷰티 시크릿은 저희가 또 이 코너 안에 코너라고 해서 네. 시크릿 파우치 코너가 있어요. 이게 시크릿이었는데? 네, 저 시크릿 파우치는요 정말 그 지원 씨의 지인분들이 공개를 꼭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으시죠? 정말 네 하나씩 그러면 네. 이거 우리 는 건가? 이슬. 네, 좋아하시나 봐요 이슬을 참. 좋아하죠. 주량은 한 병. 에이 왜 그러십니까? 기분 좋은 날. 기분 좋. 반 더. 일몰의 회식이에요. 아, 좋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올게요. 기다려올게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레몬 소주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네. 지원 씨는 오리지널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레몬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직접 제가 레몬을 짜서 아, 여기다가 섞어서? 네. 기왕 먹을 거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몸 생각해서 아, 그럼 내일 모레를 위해서 지금 내일부터 짜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아, 레몬의 회식이니까 네. 작정하고 제가 한번 뭐, 그날을 50개 준비 50개 이러고 나가도 되는 하지원 씨를 이상형으로 뽑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배우분 중에서 하지원을 바라는 태견 씨하고 이종석 씨. 두 분 중에서는 누구와? 태견 씨, 태견 씨. 오, 태견 씨와. 그냥 한번 레몬 소주 같이 네, 먹어보고 싶어요. 태견 씨랑 드시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까 한 병 반 이상 드실 것 같은데. 아, 원래 잘 드시나요?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뭐 잘 됐네요. 그냥 앉아서 오늘. 잘 됐네요. 네. 다음 아이템 또 뽑아볼까요, 우리? 아보카도 너무 많이 익었네요. 네, 일부러 저 작가님이 3일치씩 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눌리면 터질 것 같아 있어요. 밥 대신 자주 먹어요. 뭐 토마토나 양파 거기에다가 아보카도 이렇게 다져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레몬을 살짝 하면 이렇게 그냥 퍼먹어도 약간 식사 대용도 되겠어요. 네, 식사 대용으로는 그렇게 먹고요. 야외에서는 도시락으로 아보카도 싸주시면 이렇게 그냥 푸딩 먹듯이 아 약간 이렇게 잘 익으면 이렇게 퍼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말라옹님이 직접 먹어볼까요? 그냥 여기서 좀 저희도 조금? 그래요? 네. 어? 와 대박이다. 그죠?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직접 집에서 음식 같은 거 해서 드세요? 잘 안 해요. 약간 샐러드 정도만. 그쵸? 원래 샐러드? 응. 습? 요 정도. 아, 그 정도만? 저는 해주는 거 좋아해요. 아, 남들한테? 저는 누가 해주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너무 익어서 퍼먹어도 되겠어요, 정말. 네. 푸딩이다. 근데 맛있게 익긴 했네요, 그죠? 뭐 아이스크림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건 알지만 어,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망고처럼 되어있어. 지금 난리 났어. 잘 익혀오신 것 같아요. 맛있죠? 진짜 잘 익었다. 오. 맛있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걸 가져오신 거 4일, 4일치를 숙성시켜야 돼. 맛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금방 먹을 거는 좀 실온에 그 약간 익히듯이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반 개 먹었는데 약간 속 든든한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뭔가 되게 먹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좀 좋아져요. 저는 자연을 먹은 느낌. 나 몸 좋아졌어. 약간 이런 거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위안할 수 있는. 여긴 저희 집 부엌인데 가장 먼저 일어나면 아보카도는 제가 아침에 항상 먹는 건데요. 잘 잘랐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맛있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박스로 사다 놓고. 너무 맛있어요. 네, 이렇게 아침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원에 이은 또 다른 헬시 뷰티